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전에는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 혼자 하셔서 너무나 인기가 좋았는데 아, 네. 이 남태우 씨께서 그걸 보고서 나도 좀 넣어달라 그래갖고 나도 좀 같이 하자 그래갖고 제가 혼자 하는 게 힘겨워 보이셨나 봅니다. 아, 청와대 심정이 참 이해가 됩니다. 네. 참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네요. 아, 네. 제가 부탁한 바가 전혀 없고요. 이 사실관계가 강제로 지금 공출됐습니다. 대구에서 오늘 네. 새벽 기차 타고 오셨죠? 네, 집에서 바로 오는 차가 없어서 네. 동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서대구로 이렇게 오느라고 네, 딱 애매한 시간인데 9시 한 20분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임세윤 소장님 혼자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먼저 하시다가 뒤에 잠깐. 안 되나? 선택하세요. 맞춤형 출연자시네. 네. 처음부터 딜이 실패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남태우 임세윤의 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상부터 볼까요, 우리? 네. 네. 어느 분이 네. 소개해 주실 겁니까? 어디 대본 안 보세요? 대본 안 봐도 됩니다. 외워요, 그냥. 와, 아, 저는 뭐. 바로. 상을 받고 싶은 심정이지 드리고 싶은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뭐 흥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 전에 뭐 학교 네. 다닐 때 네. 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시다시피 네. 저 전역형 인간이기 때문에 개근상도 거의 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는 뭐 거의 인연이 별로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죠. 상은 탄 적이 없지만 그래도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왜냐 학교 잘 안 오니까 잘 안 오니까 가히 모범이 되니까 다른 친구들 쉴 수 네. 있고 네. 그런 뭐 일종의 뭐 복지 인프라 제공 뭐 이런 것도 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상은 우리 임세윤 네. 소장께서 먼저 네. 주시죠. 네. 예. 또 이관왕입니다. 이번 상은요. 아, 좋네요. 네. 아. 보여주시죠. 네, 빤빠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번 한 주 또 이제 굉장히 지겹게 많이 보신 분이죠. 윤석열 네. 대통령입니다. 다른 상이 올라왔어요? 아, 네. 또 보기 싫은 얼굴이. 네, 네, 네. 첫 번째 상. 네, 첫 번째 상에 이제 없으시네. 어린이에게도 네. 짤 없는 대통령상입니다.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인데요. 어린이에게 짤 없는 상. 이 발음에 또 유의해야 됩니다. 잘못 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짤입니다. 짤. 짤 없는 상, 대통령상. 짤이 아니라. 잘 아니고, 네. 쪽 아니고, 짤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뭐 바이든이 날리면이니 말리면이니 발리면이니 이제 한참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말한 기억이 없다. 뭐 바이든만 얘기 안 한 것 같다라는 뭐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어린이집을 갑자기 방문을 하셨어요. 어린이집? 세종시에. 예, 예. 왜 갔어요?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제 아마 이거는 순방 전에도 아마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를 수행을 하신 것 같은 제 생각은 추측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한참 저출산도 문제고 하다 보니까 보육 프로그램 참관과 학부모와 이제 교사들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 하고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자 하고 어린이들과는 이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뭔가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쇼잖아요. 항상 이제 뭐 전 정부에 대해서 북한과도 이제 쇼했다. 물론 쇼를 싫어하시니까 실제로 정말 시장놀이를 정말 리얼리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놀이를 아이들과 했는데 아 시장놀이 거기 가서 했어요? 예, 시장놀이 아이들 장난감 갖고 아이들과 시장놀이를 했는데 그 시장놀이에서 아이들이 뭐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0원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 동심에 얄짤없이 2,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전부 다 2,000원이야. 그래서 이제 다 2,000원을 받았어요. 세상 이렇게 강직하고 쇼를 모르시는 대통령이시다. 정말 리얼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짤 없는 대통령상을 드렸습니다. 네. 천 원도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원래 검사들이 강직합니까? 남태우 씨. 아, 선택적으로 강직하겠죠. 뭐 네. 필요한 거 지시사항에 주로 따르는 분들이고 제가 네. 알기로는.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이제 민주화의 혜택을 보신 것. 저 소위 말해서 군홧발 밑에 계시다가 그냥 시킨 대로 이렇게 쓰고 뭐 거의 뭐 행정서사 같은 뭐 사법서사 같은 역할을 하시다가 네. 요즘 갑자기 AI를 장착하시고 뭐 자가 발전하시면서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것도 검사도 바꾸고 이게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니까 바꿔버리고 한 명씩 인사철도 아닌데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오늘 이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어떤 자본주의 위대함 정확한 정찰제를 지켜야 된다. 저는 깎아주고 이런 건 없다.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그런 것처럼 시장주의를 그대로
전파해 주신 얄짤 없는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애들한테 상교육을 시켜준 거네. 그렇죠. 상교육이죠. 세상 험악하다.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어린이집처럼 뭐 어떻게 네. 조금 뗐으면 해주고 이런 거 없다. 어릴 때부터 단호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그 단호함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서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기한테는 자본주의의 그 가장 기본인데 주가도 타인에게만 네, 타인에게만 단호. 타인에게만 또 어린애들에게. 네, 어린아이들. 근데 거기 왜 갔어요? 왜 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갑자기 또 거기 세종시까지 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속 논란이 중심이 됐잖아요. 바이든 발리든 말리든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서민 행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지금 40대 지지율이 또 특히나 많이 떨어지는데 40대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아이들 보육 문제이거든요. 아. 약간 이제 돌리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돌리려는 데는 약간 성공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가자마자 이제 아나바다가 문제가 됐어요. 아까 아나바다 문제. 아나바다. 그러니까 아나바다가 뭐죠? 아시죠? 뭐 이러면서 자주 쓰는 용어죠. 몰랐던 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네.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니 그거 자기는 잘하고 있어. 근데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것도 있다 그래. 아껴 먹고 다시 먹고 바꿔 먹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아, 제 생각엔 아마 이거 아나콘다 정도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아나바다를 막 잡아먹는 이 나쁜 놈들 이 XX들 민주당 잡아먹는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1,000원까지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다네 거다. 다네 거다. 1,000원 아니 내가 뭐 주가 조작 못해서 못하는 거냐. 아니다. 네. 우회에서 했을 뿐이다. 그 진짜 이제 아이나 바다도 모르니까 뭐로 무엇으로 이해를 했죠 대통령께서. 자, 그래서 아나바다를 아나바다 그러니까 이게 IMF 때 이제 그 당시 한참 어려울 때 아나바다 운동이 이제 한참 이렇게 막 어른이었잖아요. 그때 또 공무원이셨으니까 이걸 모르는 것도 어려운데 모르니까 그치. 이제 또 우리의 해악의 국민인 우리 국민들께서 아나바다에 대해서 아 아저씨 나도 바 바이드로 들려요. 바 다들 그렇게 들린대요. 아 그렇게 지금 돌아야 예 그런 또?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이게 이슈가 덮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나는 바 바이든으로 들려요. 다시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려요. 야 천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기분 좋겠습니다. 계속 네. 회자되고 있으니까 네, 자기 뭐 맞아요. 그쪽도 지지율이 썩 좋으신 분은 아니지만 물론 네. 한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으신 네, 분이시지만 네. 네, 한미일이 합쳐봤자 100%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 또 시청자 중에 마이너스. 김수한모 이분이 네. 좋은 걸 쓰셨네요. 네. 아직도 마신다. 나도 마신다. 바다까지 마신다. 다 마신다. 그 주어는 이른바 알코올.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이 현명하신 거죠. 맞아요. 즉각 네. 이렇게 사행시를 써주시고 네. 아직도 마신다, 나도 마신다, 바닥까지 마신다, 다 마신다, 다 마신다. 마신다. 아, 이거 나중에 건배사 할 때 좋겠네요. 아, 그러면 따라하겠다. 네, 네, 건배사로. 시청자 여러분 아나바다 네. 사행시 계속 올려주시면 네. 서울의 소리 우리 네. 상을 드립니다.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아나바다가 뭐예요도 했지만 또 저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놀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양복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복 자켓을 이제 벗는데 네. 이걸 혼자 못 벗으시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 근데 자기 그러니까 본인 말로 아이들 다 있는데서 이제 양복 자켓을 벗는데 이제 저는 이게 못 벗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 습성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봤지? 누군가가 조력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용포라 생각하셨나? 그래서 이렇게 벗는데 아니 이쪽 말고 이쪽 말고 아 이쪽 말고 이쪽 말고 막 이래요. 아이들 다 있는데 뭐야? 그 팔이 이쪽을 꺾였나 봐요. 옷을 벗을 때 이렇게 잘 꺾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팔 꺾일 때. 그러니까 아이들 옷 입힐 때요. 이렇게 보시면 애들이 이게 잘 이렇게 막 팔이 잘 안 꺾이니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넣어주고 뺄 때도 이렇게 잘 빼줘야 되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아니 그쪽 안 빼줬어 이렇게 약간 옷이 걸린 느낌. 아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처음 뵀는데 연기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액터 입장에서 뭐 네. 연기 잘하시죠. 아예 그쪽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청와대 쪽보다는 충무로 쪽으로 캐스팅하세요. 그래. 제가 뭐 능력 있겠습니까? 제가 잘 되면 뭐 못할 때도 뭐저 바이든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했던 48초 정도 출연 네. 정도는 제가 네.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48초. 48초에 10초 정도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그 정도는 뭐. 네. 근데 이제 100억 이상 영화는 어렵고 한 10억 정도의 영화에서는 제가 한번 인맥으로 네. 청와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마침 또 이사 가셔가지고 네. 가봤자 소용이 없잖아. 전 내변인이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게 됐고. 아 지금 그 신청하시면 네. 그냥 가는 거 말고 관람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 계실 때가 계실 때? 안 계시잖아. 외출 중이잖아. 그렇죠. 외출 중이지. 거의 가출 중이지.
가출. 용산으로 가출하셨잖아요. 가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쭉 딴 데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벗어서 이렇게 경호원, 제가 보니까 경호원이세요. 제가 아는 경호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호원이 늦었구나. 네, 딱 벗겨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망하신 거야. 아, 이제 카메라가 또 잠시 잊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또 본성이, 아, 지금 누가 벗겨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르고, 야, 거기 그쪽 가다 보니까 딱 카메라로 아이들이 있어. 아, 순간도, 내가? XX 아마. 아니, 이 XX들 나올 뻔 했네. 아, 내가 50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50견이란 게 이게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50살쯤에 이제 어깨 통증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게 50견인데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진화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진화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제 50견 있는 분들 물어보니까 좀 아프면 이렇게 세수할 때도 아프고 계속 아프지. 빗질도 아프고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못 꺾는데요. 못 꺾죠. 근데 이게 50견 때문에 아프다는 게 약간 좀 약간 굴한 게 핑계죠. 예전에 이제 충암고 어디에 갔을 때 야구 유명하잖아요. 맞아, 네. 맞아. 캐치볼을 거의 막 뒤로 팔이 거의 180도 끼거든요. 근데 무슨 50견이 팔도 아니, 아니 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잖아. 어퍼컷 한 방으로 맞아. 어퍼컷이 이거 야. 50견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아플 때 강견이어야 됩니다. 강견이. 맞아, 맞습니다. 말이 안 되고. 네, 말이 안 돼. 아마 그때 큰 실수 나올 뻔 했네요. 이 XX들 팔 꺾이면 어떡하나. 큰일 날 뻔 했네. 아, 근데 참 맞구나, 딱. 이번에 한번 참은 거죠. 야, 이 새끼들 팔 꺾이면 이거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러려고. 정확하네. 아, 연기력이 굉장히 좋으시네. 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굳이 내가 왜 필요합니까? 아, 그냥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 불렀어, 왜? 아, 이틀만 왜 불렀냐고. 아니, 굉장히 풍성하시네. 집에 가니까 다시 오래요. 아니 정영주 변호사하고 호흡을 잘 맞췄는데 임세훈 대변인하고 또 맞추라고. 어머 내가 무슨 이렇게 여성 진행자 보기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늘 한번 잘 맞춰보시죠. 전부 다 좋습니다. 유영아 교수님만 조금 별로입니다. 아, 예. 시간 조정 안 해줘. 뭐 아무도 안 해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시키기만 하고 말이야. 아, 네. 지금 준비한 게 많은데? 큰일 났네. 네, 아예 많죠. 시크하시면 돼요. 자, 강경이. 일단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이 현실인식 자각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8대예요.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최저치거든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추세가.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육아 보육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조사를 한 게 한국의 가장 저출산의 원인은 바로 육아 부담 때문이다라고 발표할 만큼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그렇죠. 근데 이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게 보통은 대통령 행사를 어딘가 가신다 하면은 그걸 미리 딱 예를 그러니까 에센스를 딱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이런 발언을 하시고 왜냐하면 행사 가는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셔서 뭐 이런 발언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이런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돕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서 영유아 어린애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애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것도 진짜.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아니 당연히 아기들이 오죠. 아기들이 맡기려고 어린이집 가는 건데. 왜 갔어?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야. 지금 더 심한 데는 아기 낳자마자 한 3개월 됐을 때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영유아 전담. 왜냐하면은 보통 직장이 육아유 그러니까 출산휴가가 공식적으로 3개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대부분의 회사가 육아휴직이 안 되는 회사가 아직까지 많아서 그런 어린 피덩이 같은 애들을 맡아줄 때가 필요하는데 양쪽 부모님의 조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시설에 맡겨야 될 수밖에 그렇지. 없거든요. 그러는데 6개월 정도 아이는 그냥 거의 가요. 그렇지.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들만 키우니까 6개월쯤 되면 이제 막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를 왜 갔어? 그 이런 현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교사가 6개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나? 하긴 걔네들 걸어는 다니니까 걔네 뭐 해요? 이렇게 물어요. 6개월이 걸어 다닌대요. 6개월이 걸어 다녔나? 아, 걔들은 걸어 다니죠. 강아지들은 6개월 되면 밥도 먹고 혼자 먹는데. 그 얘기 진짜인 거? 아니 그건 아닌데 아이를 안 키우셔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걔네들이라는 게 개를 얘기해요? 아니 아가들. 아이들. 걔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6개월짜리 아이들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근데 걔네들 걸어 다니면서 지금 누워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뭐 한다고 딱 물어보더라고. 보통 뭐 돌 정도 돼요? 돌쯤 돼도 돌쯤 약간 되면... 걸음만 아장아장 하다 넘어져요. 그렇죠. 네, 균형감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6개월 아니, 되면 거의 누워 있죠. 집에 있는 토리는 마구 뛰어다니고 자기보다 등급도 높으니까 걔를 숭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때 당연히 뭐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지금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그 개인 이제 저 집에 안에서 개인이 그 어르신들 돌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육아도 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육아, 사회적인 뭐 돌봄 이런 게 이루어진 건데 네.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이 갔다. 최소한 자기 생각에 자기 주적 네. 40대 네. 이 XX들 자기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 네, 이 40대 네. 반전카드 간 거잖아. 네. 근데 아이들이 기어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 집에 있는지 왜 나왔는지 애들이 6개월째 가출했는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 그 또 문제는 예전에 이게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 우리가 정부에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도 본인이 한 게 있어요. 근데 국가적 재앙이면은 재앙이면 뭡니까? 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알고 원인 분석을 하고 네. 그걸 어떻게 막을 건지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6개월 애가 걸어다닌다. 어? 애기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라는 그런 막말을 하셔서 40대 부모들이 정말 폭주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번에 야. 더 열받았죠. 바이든 날리든 말리면보다 사실 이 6개월 아이들이 더 화가 나는 지점. 맘카페도 난리 네, 났겠네요. 맘카페 난리 났죠. 맘카페가 맘카페. 화력이 진짜 셉니다. 그렇죠. 맘카페가 네. 지금 해병 전후회나 뭐 이쪽보다 네. 세지 않습니까? 맘카페한테 밑보이면요. 결혼도 못하고요. 그 집안 거덜납니다. 거덜까지 네. 나요? 거의 거덜납니다. 영화 캐스팅도 안 돼. 아무도 안 됩니다. 맘카페에서 만약 그 배우 연기 괜찮더라. 이 얘기가 10만카페에서 나오면요. 뭐 최소한 뭐 멜로나 아니면 그 홈드라마 이미 나가죠. 맞아요. 어머니들 힘이 굉장히 셉니다. 물론 부정적 요인도 있어요. 하나 좌표 찍어가지고 조롱 죽이자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었으나 네. 대체적으로는 뭐 좋은 뜻으로 모인 분들이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주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간 그 자체가 국가적 재앙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모르고 거기 네. 왜 갔죠? 왜 모르고 갈 수가 없어요. 보통 보고를 받는데 저는 이 항상 이게 행사에 메시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요. 본인이 이제 약간 필터링이 안 돼서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참모들은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행사에 대해서 그렇죠. 전반적인 개요랑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보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아. 받고도 잊었거나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거나. 야, 저도. 저도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의 소리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알고 오거든요. 네네. 그거 알고 온다고 제가. 뭐 이거 지금 이 뉴스 코멘터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상승세입니까? 아. 이런 멘트. 이런 거 좋은 멘트잖아. 네, 좋은 멘트. 갑자기 왜? 결혼 나오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심장이 이해가 되네. 아, 답답하네. 두 분이 아나바다, 아나바다 네. 술 좀 마셔야겠는데요. 아니, 그 얘기가 그 바이든으로 들리십니까? 아, 참, 정말.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가려고 쉴드를 치려고 가면 계속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들. 다니지 말아야겠네요. 네. 아예. 정말 아예. 조용히 내조를 하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안 다니시니까 또 한 분이 사고 치시고 또 한 분 조용한 한 분이 또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망사하시고 이러고 좀 피하니까 한 분이. 이거는 뭐예요? 덜렁덜렁 이래 다니시지 않습니까? 아, 예. 두 분 다 팔이 조금 그런데 한쪽은 너무 이제 뭐랄까 연체동물처럼 덜렁덜렁이고 한쪽은 잘 안 꺾이고 팔이 문제신 것 같은데 주도 여전 상반신에 문제가 그러니까, 있으시네요. 근데 이분들이 야 이거 저 한 분이 그러니까 지줄 이게 이제 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서로 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저번 저 사건 분석 프로에서 말씀드렸죠. 오리 몰살 사건처럼 네. 서로 얽혀서 죽는 것 같아요. 지줄을 서로 내리는 것 같아요. 예. 다운그레이드 계속 시키면서 네. 그러잖아요. 지금 여사님께서 조금 조용하시니까 네. 대통령께서 직접 솔선수범해서 지지율을 이렇게 까는 것이다. 네. 딱 외국 가서 한번 까시고 어린애한테 까시고 낙천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이제 기록을 만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조사 기관에서 22개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55일째 꼴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55일째 꼴등. 이게 기록을 만들고 이게. 있습니다. 네. 아, 신기록이네요. 네, 신기록 계속 갱신 중. 그럼 저희가 드리지 않아도 상은 이미 국제적으로 받고 있네요. 네, 계속 연관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의 소리 이 상을 드립니다에서는 이관왕제. 이관왕제. 유일한 이관왕, 연속 이관왕 하고 계십니다. 제가 블랙리스트 상관왕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네. 또 배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박근혜 블랙리스트는 배상 받았습니다. 이번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빡빡해 준비해 주세요. 네. 뭘까요? 아! 아! 잘 아시는 분이 김태양량이죠. 왜 이분을 또 상을 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영화계의 죽을 맛상이라고 저희가 이제 붙였는데요. 이제 평창 국제 영화제가 이제 영화제 국제 영화제로 궤도에 이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업 근데 갑자기 김진태 우리 지사죠, 지사가
상업영화의 숟가락을 얻으려다가 SNS에 뭐 지금 최근에 뭐 라미란 영화 배우가 나온 그 정직한 후보 2의 시사회를 가서 마치 강원도에서 올 로케를 하고 거짓말 못하는 나와 닮았다라고 이제 SNS 올렸다가 이제 관련 영화계 관련자들이 우리 밥줄 끊지 말라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영화계 죽을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남태우 씨께서 주신 그 아 이거 뭐 제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말씀해 주세요. 김진태 지사께서 이게 이제 단순한 거예요. 간단히 보고 야 이게 숟가락을 얹어야 되겠는데 네. 국회의원 떨어지고 강원도지사가 나 얘긴데 거짓말 못해 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업된 거야. 그래서 올려버린 게 SNS에 올려버리니까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정치인이 거짓말 못하는 게 되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코미디가 벌어지면서 착하게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라미란 씨도 모르고 이제 좋아주니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라미란 씨부터 해서 다 후폭풍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쇼박스로 추정되는데 이제 배급사 쪽에서 올린 거예요. 이 영화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긁히는 경우 영화에 뭐 수백 명이 찍고 배급에도 수십억이 들고 많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생계가 달린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이분이 다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프레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김진태 지사를 좋아하는 분도 조금 계시겠지만 싫어하는 분이 많은데 다른 분들이 막 이 영화 그런 거야? 제가 저번에 제 영화 얘기할 때 정치 프레임에 넣지 말아달라고 제가 무당 뭐 얘기했다 건진이냐 천공이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크게 손해가 난다 그걸 홍보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건데 실제로 또 이게 최문순 지사 때 이루어진 거고 강원도에서 다 올로케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올린 사람 누군가 제가 봤더니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 팟캐스트 제가 출연도 한 적 있어. 그러니까 박스 있잖아요. 영화가 터지는 그 회사입니다. 박스. 그래. 바로 다 얘기하시네요. 네. 이렇게 참. 이게 필터링 안 하고 바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그 박스 얘기입니다. 예. 필터링. 유과장 잘 있나? 유과장이 올렸더라고. 네. 이 친구가 우리가 죽을 맛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지자체장이 되는 사람들이 문화계를 보는 인식 수준이 굉장히 저열하다. 네. 내가 예산 안 주면 끝나겠지? 맞아요. 이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강릉국제영화제도 있는데 거기는 강릉시장이 안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강원도지사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평창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평창은 이사장이 문성은 선배가 이사장입니다. 네. 방은진 감독이자 배우가 집행위원장. 근데 예전에 강릉은 또 집행위원장이 김홍준 감독입니다. 네. 그 장밋빛 인생하셨던 그 김한길 우리 전 의원의 부인 최명길 씨하고 최재성 씨 만화빵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강릉에 김홍준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할 때 시장 이름을 개막식 한자 틀렸어요. 남태우인데 남태욱 이렇게 한 거야. 그 시장 화가 난 거지. 잘라버렸어. 그래서 영화계에서 한 5년간 보이콧을 놨어요. 부천국제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그 뭐 좀 섭섭하다 하면 되지 그걸 집행위원 잘라야 되냐. 난리가 나서 5년 정도를 영화인들이 부천 영화제 안 갔어요 보이콧을. 그래서 영화제 완전 망하게 됐어. 그래서 화해하고 다시 가서 지금 복원됐어. 이런 건데 또 강릉 집행위원장 김동호 위원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면서 예전에 이제 문체부 차관 관료 출신인데요. 이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외국의 깐이나 이런 분들 오면 테이블에 올라와서 술 마시고 쇼하고 막 이렇게 뛰다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신생영화제를 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 지자체장과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급하게 해서 없애버리는 자기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의도가 강하게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진태 지사는 이번에 숟가락 얹으려다 특정 영화를 또 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영화계 죽을 맛 죽을 맛이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그 평창 국제 영화제도 이제 우리가 부산 국제 영화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화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 가지 처음부터 막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종 지원과 이제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세계에서 관심 많고 후원도 들어오고 하면서 커지는 건데 평창 국제 영화제도 사실 이제 강원도에 보조금이 한 80% 정도로 이렇게 아직은 보조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나중에 더 성장을 하다 보면 사실 부산 국제영화제처럼 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의 관광 문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애초에 본인 정치 성향과 안 맞는 사람이 집행위원장이라고 애초에 그냥 핑계 삼아 뭐 꼭 보조금이 있어야 그러면 그동안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걸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한참 개막 중인 영화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평점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영화계 관계자들이 아주 뜨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실제로 이게 예. 특히 기재부 예전에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추경호 지금 뭐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분들의 저도 상대 출신입니다만은 경제적 사고로 문화를 재단하면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데이터가. 네. 예전에 부산국제항 아직 한 100억 할 때 10만 명이 왔어요. 네. 어? 한 사람당 10만 원이 들어? 이거 왜 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산국제영화제가 없었으면 지금 깐 아카데미 그 에미상 휩쓸었겠습니까? 송강호, 박찬욱, 봉준호, 이정재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천국제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이 예전부터 유명한 기획자시죠.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0억 가량 지금 25회쯤에 들었다. 한 1회 한 해당 한 10억 좀 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경제적 효과 유발 효과를 계산하고 1500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당장 수치적으로 안 보일 수 있겠죠. 자동차 몇 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라는 건 그렇죠. 정신을 지배하는 거니까요. 헐리우드가 그만큼 한국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신을 지배하고 싶은데 이 작은 시장이 엄청나게 한국 영화인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네. 지금 이제 한류도 한번 많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유발 효과는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지한 문화에 대한 아주 무지몽매한 인식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영화 얘기 나오니까 우리 남들이 열별 토하시는 게 약간 진지해졌네요. 국회가 좀 됐고. 약간 웃겨졌네요. 약간. 네. 아유, 저 몰랐던 얘기를 그러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화도 좀 잘 돼야 돼. 네. 아, 제가 또 영화계 블랙리스트 상관왕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곧 사관왕인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네, 것 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렇죠. 요거는 네. 대부분 잘 몰라요. 네. 네. 실제로 진보 보수도 정치 쪽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실 문화 쪽은 손 놓고 있어요. 맞아. 자본에게 포획당하고 있어요. 맞아. 그건 아쉽죠. 영화 말고 랩 하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 랩 안 했어요. 빨리 해야 돼. 랩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것 같았어. 지금 오늘 뭐 주제가 네 개인 걸로 알고 있다. 아, 힙 하십니다. 아, 네. 좀 내려가셔야 돼요? 네. 아니요, 안 내려갑니다. 시간 많습니다. 아니, 이 프로그램의 시간.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 예, 그래서 세 번째 주제 넘어가요? 네, 아니면? 세 번째 주제로 그래서 뭐 지금 하실 얘기 없어요? 지금 다 말씀하셔가지고 아, 네. 준비하신 거 그래서 어쨌든 민폐를 여러 가지 주고 있다 예, 민폐쟁이 지사다라고 아.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빡빡해 준비 반쪽으로 자기도 거짓말 못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극악무도한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 자기는 거짓말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말을 안 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일 심하신 네, 분이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 부탁드릴게요. 네. 어, 뭐죠? 아, 이거 우리 동네 분이네. 자, 임수장님 왜 이 네, 뜻밖의 이제 국적 커밍 아웃상 주호영 원내대표죠. 그 지금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자리에서 이제 이런 소감이나 이런 축사 같은 걸 얘기하면서 우리 일본 속담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모인다. 여러분들의 이런 지혜를 모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우리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도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미국. 우리 뭐 어디 얘기 안 하죠. 우리 일본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우리 일본이 7월 뭐 수출 규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청와대에서는 뭐 죽창만 울렸다 뭐 이런 식의 말을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란 말을 자꾸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NA가 있는 거? 이 친일의 뭔가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뜻밖의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자유한국당 네. 시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일본은 이란 표현을 네. 했는데 그럼 이게 또 맥락상 보면 원내대표 되신 분들이 우리 일본은 이라는 걸 계속 썼잖아요. 네. 그 당에 이제 여러 형태로 뭐 친일의 뿌리, 독재의 뿌리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 XX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평소 언행과 맞아요. DNA에 박혀있지 않고서는 네.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 일본이 만약 사과를 했다라면 이웃나라 할 수 있죠. 사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우리 일본 하면서 자위대 행사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 나경원 아베 그래서 나베 설도 에이. 있었고 뭐 아베는 또 일베와 친하니까 또 얘가 나베 뭐 이렇게 설이 있었는데 조영 지금 원내대표는 네. 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의 죽음 아베 네, 아무도 가지 않고 네. 그 있었는데 기시다와 같이 그러면 주다가 되느냐 나베에서 주다로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DNA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저는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 국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섭섭하다. 우린 대한민국이다. 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으시다면 네. 다 모여서 최면 치료를 받은 최면 속에 레드선 하든가 해서 우리 일본, 우리 한국에서 어디에 반응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 DNA가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제 생각에는 한국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원내대표들 그랬기 때문에. 집안이나 이런 것들 친구들 만날 때 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잊었다고 하는 것도 그냥 평소의 언행인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가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했고. 그렇지. 이준석 당대표 말로는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다고 했다. 보면 이른바 이제 남자들, 남자 그 또래들이 모이면 막 이렇게 욕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그냥 늘상 쓰는 거예요. 늘상. 그게 일상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한 거를 너 언제 야! 했지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끼 저 새끼 한 게 그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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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야라고 했지? 언제 이 새끼라고 했지? 나의 용어인데?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주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항상 우리 일본, 우리 일본, 우리 일본에서는, 우리 일본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우리라고 했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무의식에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예. 일상화 된 거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릎 반사처럼 우리 일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하는 것처럼. 야 하는 것처럼. 그 문수의 지혜가 뭡니까? 해피를 또 일본 걸 가지고 왔어요. 일본도 속담 갖고 왔어요. 문수의 지혜가 뭡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여러 명이 합치면 친일이 된다는 겁니까? 친일이 됐다. 이미 뭐 친일 약간 모이지 친일이 않았습니까? 문수의 지혜. 그래서 저는 문수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아, 그 뭐 경산호 위원장 된다는데 한 사람? 김문수. 그래서 금문수인가요, 그러면? 변절은 빠를수록 좋다. 세치 모이면 민자당에 입당하자.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세 명이 입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한국 진보가 얼그러져가 지금 정의당 저기까지 작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수 이제 빨리 손절하고 투항, 일본에 투항해서 하면 마지막에는 김문수 지금 처지처럼 초금 목표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아니면 문수 이제가 왜 나왔을까? 한국에 뭐 예를 세치 모이면 뭐 3인회이면 필요 아사로 가버려. 셋이 모이면 고스톱 치죠, 보통. 보통 고스톱 치죠. 보통 셋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일본 게임인데? 고스톱. 아니, 셋이 모이면 한 명은 뭐 스승이 있다라든가. 아니, 거꾸로 해서 셋이 모이면 한 명 반드시 굶어 죽는다라든가. 뭐 필요 아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서 이제부터 이상한 거. 왜? 우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죠. 일본의. 예, 속담이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미 이제 친일, 일본, 우리 일본에 대한 감정이 딱 많다 보니까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 말고 일본 속담이 먼저 툭 튀어나오지 않았나. 뭐 신라고 오려 뭐 많잖아요. 네. 화백제도도 있고 만장일치도 있고 많죠. 구한말에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받을 때 걔네들 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들 괴뢰 친일파들을 심거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 그런 다음에 그 친일파 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만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팔아먹고, 지네들이 이제 입성하고, 군대 들어가고. 네. 이게 참, 이거. 친일 정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교 쪽에 가깝니다. 문수 보살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도 했는데, 그 지혜의 상징이다. 그 지혜를 모자. 뭐 이런 뜻으로 했다는데, 그걸 우리 일본에서 땡겨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소위 국민의힘을 보수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게 보수인데 그렇죠. 지금의 국민의힘 행태는 일본에 굴욕적이고 미국에 덮어주고 이렇게 우리 일본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과거사에 아픔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배상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보수당입니까? 이른바 친일 기회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외국당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심한 행태로서 또 상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는 좀 기분 좋은 상이 없을까요? 상을 꼭 선정 오늘 마지막 한번 볼까요? 상이 다 측측한데요. 마지막까지 약간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어쩌죠? 그래요? 예.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상이죠? 네. 네 번째 상. 빡빡이 물리세요? 아니면 약간 지혜 상징 같은데요? 김준곤 씨가 나왔네요. 아, 저분은 자꾸 얼굴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이랑. 아, 그래요? 네, 표정이 변하는데. 자, 일단 자랑스러운 정의당원상을 드렸습니다. 좋은 거네요, 이건.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의 당원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실제로 정의 당원이지만 몸은 잠깐 국민의힘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스스 가고 있습니다. 네. 이름만 실제, 가고 이름만 그렇죠. 정의당이고. 실제적으로는 네. 정의당 입장에서 그 자격에 네. 가깝죠. 이게 진중권 씨의 복당을 받아준 심상정 전 대표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의당이 더 수렁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또 이렇게 엄청난 활동을 벌여주시니 네. 그 최근... 정의당이 안 그래도 힘든데 자랑스러운 정의당으로서 지금 거의 네. 뭐 정의당이 지금 개밥그릇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네. 보면 정의당이 지금 뭐 목소리 낼 때 안 내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약간 도움 주는 행동들을 몇 가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교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화룡 점정으로 진중권 지금 당원께서 당원 이제 지금 따로 뭐 직함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진중권 당원이 또 한번 정의당을 약간 그런 걸 기여를 했습니다. 정의당이 어려움에 가는데.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계속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막 옹호한 건 아니지만 이른바 약간 그런 노선으로 가면서 멸공, 뭐 멸공 타도 멸공. 맞아, 맞아. 그래서 멸치 콩 막 해가지고 멸공 놀이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멸공이라면 공 그 우리가 북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 공산당도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사실상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장 최대로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최대 무역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을 하고 계신 오너가 자꾸 네. 중국 이른바 무역 상대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네. 이 진중권 당원께서 친분 과시에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정용진이랑 친하다. 같이 랍스터도 먹는 사이야 하면서 SNS에 이렇게 엄청 큰 랍스터 사진이랑 이렇게 진중, 그니까 뭐지, 정용진 부회장과 같이 약간 어깨동무 찍는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자랑질을 하셨습니다. 아. 네,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랑스러운 정의당 상을 드렸습니다. 야. 네. 뭐 말을 잘 못하겠네. 네. 또 특히나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아마 기일이 뭐지 않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 하면 약간 노회찬의 정신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신과 완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정의당원이죠. 현재로선 당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보수에 의한 진보 알박기 같은 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네.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이 관종지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관종지도. 관종에게도 도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민폐 끼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관종으로서도 뭐 관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좀 저 우리 여사님께서 좀 더 예쁘게 잘나 보이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 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네. 이 방송하는 분들 유튜브 마찬가지로 돋보이고 싶은 약간의 노출증과 네. 대중이 훔쳐보고 싶은 하는 그 관음증이. 딱 만났을 때 시너지를 느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도를 지나쳐버리면 네. 이게 흔히 말하는 관종이라는 표현을 받게 되는 것인데 네. 그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신들이 정의당에 같이 하고 전혀 맞지 않는 멸콩 외치고 한국 기업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종진 씨 같은 사람과 네, 네. 랍스터 먹는 사진 올린다. 그럼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쪽에 있다고 밝혀야 되는데 정의당에 알밖에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분은 뭐 본인이 굉장히 약간 본인이 되게 세련됐고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비판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모든 걸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 네. 지점 네. 꼭 이쪽에 뭐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보수론이 확 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공신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른바 언론이 막 그냥 이른바 정의당에 있으면서 약간 진보인 행태를 하면서 진보를 까니까 이걸 언론에 받아주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재밌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물론 뭐 패널로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양비론이 좋거든요. 네. 아니면은 스탠스가 왼쪽 같은데 왼쪽에 자꾸 까는 거야. 네. 그럼 많이 불러요.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의 뭐 내부 문제점이나 이거 막고 얘기하면 아마 종편에서 많이 부를 거예요. 네. 아, 이거 많이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아니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왔습니다. 네. MB처럼.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관종적인 걸 더 강화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맞는 말을 하거나 어떨 때 예를 들면 왕따를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면 네. 그때부터 나 이제 비뚤어질 거야. 막 나간다고. 이게 이제 계속 나가면서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용석 씨 같은 케이스도 네. 그렇고, 뭐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줘가지고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혈투사로 변신한 유턴한
변희재씨 같은 경우도 안 변해. 저 어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변희재씨 같은 경우도 친노였는데 너무 왕따 시킨 거야. 삐진 거지. 삐졌는데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끝까지 안 봐줘. 더 삐진 거. 나 삐뚤 막 삐뚤 막 나가니까 나중에 별리바바 뭐 40인의 고기 도적 뭐 이래 가지고 네. 고기는 본인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기 도둑이 돼가지고 괜히 억울했는데 자기 보니까 윤석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지. 막 싸우다 보니 김용민하고 만나게 됐네. 어라 이거 뭐 국공합작이야 뭐야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서울의 소리에는 사실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와서 심지어 안진걸 소장하고도 마치 동지이냐. 아니 보는 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냐면 이분은 이 자기도 관종인 건 인정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거기에 조금 맞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외면당하고 빈정상하고 네. 왕따 당한 거야. 그게 이제 조금 바뀐 서면서 공동의 적을 만나니까 이제 딱 합이 맞아지면서 자기가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나 사적으로 한 얘기 아니다. 이게 이제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런 차원인데 이분도 과연 돌아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예전에 이제 전 교수죠. 동양대 교수. 네. 이제 논객으로 사실상 이분이 이제 그렇죠. 활약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이명박을 반대하고 2012년에는 사실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기도 하면서 약간 진보 쪽의 논객으로서 활약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돌변을 하면서 약간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어디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 기준이 아니라 약간 눈치를 봐서 나한테 이득되는 것 같을 때에다가 비판을 하는데 이른바 모두 까기라고 하거든요. 모두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뭐.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정의의 수호신이야. 절대 신이에요. 내가 까는 건 다 맞아. 그럼 니네가 잘못했어. 여기 까면 니네가 잘못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잘 안 까요. 그래서 아까 변희재 아직은 눈치를 약간 보는 것 같아. 잘 안 깝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까 변희재 뭐 대표인가요? 변희재 대표에 얘기하셨는데 변희재 대표가 약간 진중권 전문가더라고요. 아 전문가죠. 사망유의 때 토론했잖아요. 같이 또 학교도 같은 학교 같은 과 나오잖아요. 예, 전 진중권 좀 약간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굉장히 지금 진중권은 정권 눈치를 보고 있을 거다. 본인의 이득 때문에. 그래서 진중권이 윤석열을 까서 뛰어내리는 날 이러면 이렇게 말하고 뛰어내리는 날 윤석열 정권 무너진다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탈출할 사람이다. 네, 마지막 탈출할 사람이다. 자기가 이제 또 변희재 대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얘기잖아요. 변희재 대표가 지금 가장 주가가 높은 이유가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닙니까? 우리 보수 안에 깊숙이 못 들어가 봤단 말이죠. 네. 유추만 할 뿐. 그 차이인 건데 그 과가 또 그래요. 그 외에 이제 시인 김재하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죽음의 구판 때려치워라 뭐 하시고 옛날에 이제 굉장히 저항 시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집이 뭐 특정 과입니다만은 S대 M과 그 과 같은 경우에는 김지하, 진중권, 변희재로 이어지면서 늘 이게 색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이 집안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희재 대표가 제일 후배인데, 네. 이번엔 정신 차리신 것 같으니까. 네.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금지잖아. 여기 와가면 못 돌아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서울의 소리 출연했다는 자체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반드시 손볼 사람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아, 손봐주나요, 그러면? 그럼요. 큰일 났네. 청와대 못 돌아가십니다. 청와대가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네. 이미 폭파됐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실패도 기다려주지만. 아, 아니, 네.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앞길이 그만했는데 큰일 났네. 아니, 가시다 보면. 이미 찍혔거든. 아, 이미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 저는. 상관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코스를, 과연 저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네. 이 가장 큰 것은 이 실질적으로 이 속에 따라 움직이는 자체를 다 뭐 자본주의에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것만으로 보기에도 어려워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과다한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과다한 인정 욕구에서 이 인정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경제적 이득뿐이 아니라 네. 명분이든 뭐 명성이든 이걸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깔깔거리고 이게 근데 너무 유화적 발상이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진리와 바른 길을 향해 가는 게 성인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토의했을 때 뭔가 논리가 좀 약간 정연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논리가 없고 주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예전 정준희 교수님이랑 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언론 관련해서 이제 뭐 레거시 미디어 이런 거 토론을 네.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이제 뭔가 근거를 얘기 안 하고 내가 그 기자 만나봐서 알아요. 뭐 이런 식의 주장만 하니까 이제는 이제 논객으로서도 약간 가치가 떨어졌다 보니 SNS로 계속 누구랑 계속 싸운다던가 이준석을 뭐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이제 본인 관심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진중권 당원님이 안 좋아했던 행태들인데 아까 뭐 나의 일상 올리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예쁜 커피숍 가가지고 뭐 오늘의 하루는 뭐 어땠다며 하는 약간 지금 랍스터 올린 게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까지 이제 갔다. 저는 이렇게 아니, 본인의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걸 보니까 하루 종일 강의하고 뭐 하나 간단히 뭐 김밥 같은 거 간짜장 하나 먹고 어디 가서 뭐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정리하느니 매우 행복하다. 앞에 자기가 개고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한국의 비정규 교수나 강사 노조나 이런 분들 만나보십시오. 그거 정규직화되기 위해서 수십 일 동안 자기의 이해관계 곧 정년인데도 관계 없는 어르신 두 분이 수백 일을 국회 앞에서 이 법 바꾸라고 농성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정의당도 또 노동자의 가치를 그렇죠. 추구하고 노회찬 의원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본인은 그거 다 헌신짝같이 저버리고 랍스터 들고 정용진이 아주 멸콩의 눈물하고 이거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그 정말 그 관종 중에서도 레벨이 낮은 거예요. 네. 우리 저 남태우께서 우리 임세훈 소장을 만나니까 굉장히 그 진지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웃겨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웃기신 측면도 좀 있고 왜냐면 이제 장현주 변호사는 본인이 웃기지 않겠다 또는 나는 웃기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저 임세현 전 부대변인님께서는 본인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안 웃기는 캐릭터예요. 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아까 그 저 진중권 씨의 심정이 된 거죠. 빙의가 되셨구나. 내가 굳이 있을 필요 있나? 사람 왜 불렀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긋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뛰쳐나가면 소리 안 가고 이제 다른 프로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잡아줘야 돼요. 뭐 비행을 하게 된다고 가출을 하고 진중권의 심리이신가요? 빈정이 상황도 왜 오늘 진지하냐고 지금 비난하셨잖아요. 아니 되게 재밌으시네요. 아니 교수님 지금 날 비난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은 굉장히 소장님 만나 뭐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 만나니까 왜 이렇게 진지하냐 얘기했잖아요. 이건 비난이거든요. 그건 비난이다. 지금 다 우리 그 앵커님 약간 지금 그 윤석열의 마음으로 지금 다시 억울한 마음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바이든 하시는 거죠. 더 심한 얘기 나오고 전에 지금 그 같아요. 바이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아 이제 저희가 금요일이니까 무슨 좋은 소식 드리고 싶은데 이번 말이에요. 한 주에 또 이렇게 또 마무리를 되게 안 좋은 분들 얼굴을 되게 보여서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이 코너를 몇 주 이상 하셨죠, 지금? 몇 달 하셨나요? 지금 한 달 넘었죠?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미담이나 뭐 좋은 상을 드리는 건 없나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전현희 위원장님. 구세어라 금신화상. 뭐 버티기 상? 구세어라 금신화상. 구세어라 금신화상. 그분이 그걸 보셨어. 아, 보셨어요? 그래, 문자가 왔어, 또 임서장님. 아, 근데 굉장히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계속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절대로 안 물러서기 때문에. 아, 진짜 대단하세요. 아, 원래. 그 예전에 그 강용석 씨가 그 아주 문제 발언했을 때, 아나운서 발언하고 그 전에 했을 때, 그 전현희 의원이 의원으로 있을 때, 나경원 의원과 비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밥을 전현희 의원하고 먹고 싶어하지, 나경원 의원하고 먹고 싶지 않다. 그 얘기 한 게 있거든요. 여성 폄하 발언이라서 제가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전현희 의원이 저쪽 당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아니 정권 바뀐 지 언젠데 아직 안 나가고 이 양반이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과 두 분이 절대로 나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이 응원을 드리고 있어서 많이 힘이 되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임기가 곧 단축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1년 이상 남았잖아요. 1년 좀 남았죠? 그렇죠. 1년 정도는 남았을 거예요. 그 전에 엔딩 내실 수도 있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맨 집회하는데 이게. 연인하겠네 그럼. 아니 그렇지 그런 말이. 연인하시면 좋겠다. 아니 뭐 전 그러시다면 이렇게 연인 또 이렇게. 이 방송도 보셨어야 되는데. 아마 보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10시 다 되고 있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많은 내용도 준비하고 분석도 해드렸는데요. 주말에 좀 이제 즐겁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코너가 이 정치 풍자 토크 남태우 임세현 소장님의 두 분의 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정치 풍자 토크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특집 프로그램 준비 중에 있고요. 화요일 날 뉴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파이팅하는 그러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